손금으로 알아보는 대운이 바뀌는 징조 10가지. 대운이 열리면 일확천금을 손에 쥘 수 있다는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대운이 바뀔 때 변화하는 손금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운이란 크고 좋은 운으로 알고 있죠. 물론 기란 대운이 들어오면 당연히 크고 좋은 운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운에도 명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10년을 주기로 바뀌는 운을 대운이라고 하기 때문에 희비가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 사주팔자에 따라서 누구는 그 시기에 길하게, 누구는 흉하게 운이 흐르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대운이 좋은 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손금은 어떤 변화를 하며 어떤 징조를 보이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기란 대운이 열리면 생각이나 환경은 물론 만나는 사람까지 바뀌게 되는데요. 손금도 함께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운이 들어올 때 일확천금의 손금이 바뀌어서 큰 돈을 거머쥐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대운이 좋은 쪽으로 바뀔 때 변화하는 손금 첫 번째, 운명선이 변화합니다. 인생의 운명의 힘이 강해짐을 알 수 있죠. 운명선이 없던 사람이 새로 생기거나 약하고 희미했던 운명선이 더 진하고 굳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운빨이 바뀌니까 손금도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두 번째로 감정선, 승운선이 변화합니다. 대운이 좋은 쪽으로 바뀌면 일의 변화가 생기는데 특히 직장을 다니다 장사나 사업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손금에서도 희미했던 감정선이 더 진하고 굳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또 희미하거나 없던 승운선이 새로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때 결혼운이 열리는 등 애정운도 함께 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선이 변화를 합니다. 생명선 하면은 뭐예요? 행운이 들어오면은 건강운도 함께 열린다는 거죠. 대운이 길하면은 건강운도 좋아지겠죠. 행운이 발복이 되면서 나이가 들어도 에너지가 쇠하지 않고 일과 여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또한 여유가 생기고 잔 걱정거리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생명선은 아랫부분이 돌출이 되며 튼튼하게 바뀌고 끊어지거나 약한 생명선이 건강하게 바뀌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불신문이 생기는데요. 엄지손가락의 첫째 마디에 두 줄의 선이 타원 모양으로 생긴 불신문이 생기면서 애정과는 다르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런 손금은 조상의 가호와 덕을 받아 이엄하거나 흉액살이 들어와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생각지도 못하는 행운을 얻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재물운이 변화를 하게 돼요. 재물운이 약해서 돈이 잘 모이지 않던 사람이 행운이 들어올 때 일확천금의 손금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물선이 변화하면 큰 돈을 거머쥐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재물선이 강력하게 신호를 주며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재물선이 월구 쪽에서 약지 쪽으로 굳고 길게 뻗어나가는데요. 이는 자신이 하는 일이 술술 풀리면서 큰 부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희망선이 생기게 되는데요. 개운이 길하게 바뀌면 소소한 일들이 먼저 발생하고 환경도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없거나 희미한 희망선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희망선은 꿈을 이루는 손금이라고 불리우는 손금입니다. 이 손금이 생기면 운이 트이면서 구체적인 꿈이 실현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행운선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없던 행운선이 대운이 열리면서 생기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게으름에서 부지런해지게 되고 또 생활 패턴이 좋은 쪽으로 좋은 습관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나쁜 습관을 없애려고 본인이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손금을 살펴보면 없었던 행운선이 새로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행운선이 있는 사람은 조상의 도움이든 기인의 도움이든 도움이 들어오고 행운이 크게 열림을 암시하는 그러한 손금의 변화입니다. 여덟 번째는 애정운이 바뀌게 돼요. 대운이 열리면서 성격과 말투도 부드럽게 되고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 보이면서 또 성향도 굉장히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이때 생명선을 따라서 뻗은 없었던 애정선이 새로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역시 대운이 바뀌는 징조로 애정운이 발복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결혼운이 열리거나 내게 꼭 맞는 애인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 아싸 나 새롭게 또 애인이 생긴다 하고 아름다운 마눌님 두고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 하다가 소방 맞지 마시고 대운이 좋은 쪽으로 열릴 때 미혼자가 결혼을 한다라는 얘기이고요. 또 싱글이 결혼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홉 번째는 이 조상이 돕는 절기둥이 생깁니다. 이 절기둥이라고 하는 손금이 사실 울타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없던 절기둥이 생긴 사람은 그 시기에 기울어진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고 합니다. 조상을 의미하는 수경선에 거물이 서 있는 모양이므로 조상의 도움을 받아서 부동산 등으로 크게 재물을 취할 수 있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태양선도 변하게 되는데요. 행운이 크게 열리면 인기와 성공을 넣을 수 있다는 태양선이 굳고 진하게 변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행운이 들어오면서 태양선이 새로 생기거나 굳게 변화하며 하는 일마다 홈런을 치게 되니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손금으로 알아보는 행운이 바뀌는 징조 10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어땠나요? 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좀 생소하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 계시죠? 참고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린다면 관상이든 수상이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지는 않고 또 예외적인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주 좋은 손금에 방해선이 함께 존재하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손금이 언급하는 대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왜 대운이 안 열리고 이 모양 이꼴로 삽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손금에는 또 방해선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금을 볼 때는 어느 한 부위만 보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여러 부위를 함께 살펴봐야 하고요. 특히 사주팔자의 대운의 흐름과 함께 따져서 기륭을 판단해 본다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칭찬하는 댓글보다는 구독, 좋아요와 좋은 의견들의 댓글이 여러분들의 큰 사랑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